AI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매물 처분한 우리농가 시료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돼 AI 바이러스가 더 넓게 확산됐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추가 매물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 적절한 조치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한 오리 사육 농가입니다. 지난 22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지역 오리 농가에서 반경 3km 내에 있는 곳입니다. 오리 만여 마리가 예방적 매몰 처분됐는데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농장 주변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저희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AI 바이러스 생존율이 길어지면서 AI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 인근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여기는 축산 관련 차량이 소독 피증을 받기 위해 들어온 곳인데요. 첫째 그 소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소독 피증을 받아야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 3km 내 11개 농가가 오리와 닭 19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이미 예방적 매몰 처분으로 미리 AI 바이러스 오염원을 제거했다며 추가 매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방역대 내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임상적 관찰 내지는 저희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저게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올 들어 전남 AI 발생 농가는 나주와 진도, 영암 등 14곳으로 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에서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넓어 방역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철새가 먹이를 찾아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철새 서식지 10여 곳에 먹이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